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가운데 원자 반지름에 이어서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잘 해야 이제 이온 반지름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원자 반지름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원자 반지름을 이해하려면 그 원자가 예를 들면 구의 형태나 이렇게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 어디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 원자 반지름의 정의를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원소가 어떤 원소냐에 따라서 이제 원자 반지름을 정의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원소가 크게 우리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금속 원소들 사이의 결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금속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금속 결합. 그리고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죠. 그래서 이제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제 금속의 특징은 이제 보통 이제 고체 상태에서 다시 이제 고체를 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고체가 원래 입자들이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 이제 배열된 상태를 말하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느냐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이제 화학 2에서 이제 다루는 건데요.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결정.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크리스탈이라고 그래요. 크리스탈. 그러니까 우리 보석을 약간 뜻하는 단어 같기도 하잖아요. 그게 입자들이 매우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비결정이라고 하면 non-crystal.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고체 상태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게 유리입니다. 유리. 유리는 이제 비결정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의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이아몬드 있죠. 그래서 이제 금속 결합을 이루는 그 물질이 이제 고체 상태가 됐을 때그 결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금속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금속 결정. 그에 비해 이제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이제 물질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우선은 분자를 먼저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상태, 결정을 이루는 상태를 우리가 분자 결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원자들이 분자를 형성하지 않고 그냥 공유 결합으로 전체를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 뭐 거대한 이제 하나의 거대 분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원자 결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공유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결정을 분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반지름을 정의할 때 이제 금속 결정의 대표적인 예는 예를 들면 뭐 구리 같은 게 있겠죠? 구리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웃한 그 원자핵 사이의 거리에 뭐 예를 들면 2분의 1 이렇게 원자 반지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분자 결정을 이루고 있는 이제 물질, 뭐 대표적인 여러분 알다시피 물이 있죠, 물. H2O. 그러니까 물 분자를 이루는 이하이 나중에 고체가 되면 이제 결정을 이루겠지만 그물 분자에서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 오케이, 그 거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자 결정은 아까 예를 들었던 이제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할 이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이 뭐냐면 바로 이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 즉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하고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해서 이제 고체 결정을 이룬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이온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정. 대표적인 예는 소금이 있겠죠. NaCl, 염화나트륨입니다. 이제 분자나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을 했을 경우에 그 사이의 거리를 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는 아이들의 반지름은 그 우리가 구해놓은 반지름을 기준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맞춰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온 결합을 이루는 이온 결정의 특징이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즉 하나의 원소가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면서 결합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합물을 이루고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온 반지름을 정의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온 결정에서 이온 반지름을 이해하려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또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냐를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략적으로 그 이온은 이온. 영어로는 아이온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온. 이게 이제 그리스 어원으로는 가다예요. 가다. 고. 고. 이걸 제일 처음에 이제 이름을 붙인 과학자는 바로 페러데이예요. 영국, 잉글랜드, 영국의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학자랍니다. 마이클 페러데이라는 이제 과학자. 물리학자이면서도 이제 화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전기 파트에 대해서도 엄청난 공을 세웠고, 페러데이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의 개념을 확립시킨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페러데이가 이제 전기적인 이제 현상을 연구할 때, 예를 들면 수용액상에서 전기를 연결해 주면 수용액 안에서도 움직이는 이온들이 있더라 이거죠. 움직이는 입자들이 있다. 전기를 띈 입자들. 그 입자를 우리가 이온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온은 크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있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애시당초 이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기적으로 얘는 여러분 알다시피 플러스를 띄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는데 이걸 정의를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전기적으로 전극이 있거든요. 전극. 그 전극. 전극은 일렉트로드라고 해요. 일렉트로드. 아이고. 예. 네. 지우개가 없네. 잠시만요. 지우시나? 지워지네요. 그래서 일렉트로드는 우리가 양극, 음극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일 때 플러스극을 정의할 때 이게 좀 애매한데 이걸 캐소드 그 다음에 얘를 애노드라고 정의합니다. 영어와 우리말에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양음이 약간 이제 오해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캐소드 쪽으로 가는 아이온.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름 붙일 때 캣아이온이다. 처음 볼 때는 케이션이라고 읽었었는데 케이션이 아니고 캣아이온이에요. 캣아이온. 그 다음에 애노드 쪽으로 끌려가는 이제 이온은 우리가 애노드라고 합니다. 애노드. 애나이온. 애나이온. 그래서 좀 딴 얘기하면 이거 어니언이랑 비슷하죠. 어니언. 어니언 아닙니다. 양파 아니고요. 그 다음 이거를 그 외국 아이들은 이렇게 또 배우기도 합니다. 고양이요. 고양이가 생각나나요? 캣아이언.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떻게 형성되죠? 이제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반지름 이해할 때 원자 반지름에서 우리가 아이디어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양이온을 보통 형성하는 것이 말하자면 금속이죠. 금속. 금속 아이들은 보통 양이온을 형성합니다. 어떻게 양이온을 형성하죠? 전자를 잃어서
뒤에 이제 화학 반응과 관련해서는 전자를 잃는 과정 우리가 이걸 산화라고 불렀죠. 금속은 산화되면서 양이온이 되는 성질이 있다. 반대로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있다. 얻으려는 성질에 의해서 결국 환원이 되죠. 환원이 돼서 음이온을 형성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기율 표상에서 이제 금속 아이들과 비금속 아이들의 다른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는 이온 반지 이름도 결국에는 양이온 반지를 음이온 반지름이 나올 가능한데 그것이 결국엔 금속과 비금속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어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아까 소금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았으니까 소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이온인 Na+와 Cl- 음이온이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화학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 NaCl이면 Na와 Cl이 만났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는 진실은 이온과 이온의 만남인 거죠. 그러면 Na와 Cl은 뭐가 다르고 Na와 Na+는 뭐가 다르고 그다음 Cl과 Cl- 뭐가 다른가? 한번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원자 번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11번이고 이게 17번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오비탈로 전자 배치 해보면 나트륨 어떻게 되죠? 1s2, 2s2, 2p, 6, 3s1이 되죠. 그 다음 염소는 전자 배치 어떻게 될까요? 1s2, 2s2, 2p6, 3s2, 3p5.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아이들이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금속 원소의 대표적인 예죠. 전자를 잃을 텐데 전자를 이제 몇 개 잃을지. 그다음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이온이 되어야 되니까 전자를 얻겠죠. 몇 개를 얻을지.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온이 되었을 때 한번 전자 배치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써볼까요? 예, 한번 써보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 요걸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1s2, 2s2, 2p6가 되죠. 전자 배치가 뭐와 같아졌냐면 바로 네온과 같아졌어요. 자, 우리 이 대가루를 쓰면요. 요게 화학에서 몰농도의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전자 배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좀 뜻이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나트륨이 전자를 잃어서 네온과 같이 안정한 전자배치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이 8개 전자를 채우면서 옥텟 규칙을 완성하고 있다. 그럼 염소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기보다 전자를 얻어서 몇 개를 얻을까요? 1s2, 2s2, 2p6, 3s2, 3p 여기 5개인데 여기 하나 전자 채워서 6개. 뭐와 같아지느냐? 네, 아르곤의 전자배치와 같아집니다. 역시 가장 바깥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우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이거야. 이게 원자일 때 반지름 우리가 안다면 얘가 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주기표 잠깐 그려보면 2주기, 3주기, 4주기 그 다음에 이로 쭉 와서 끝에만 볼게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쓸까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대략 주기율표 문해석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우리 주기율표에서 원자들의 반지름 어떻게 따졌죠?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전자 껍질이었죠. 전자 껍질의 수가 중요했죠.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같은 조개의 경우에 전자 껍질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갈수록 커지더라. 그래서 이런 모습 기억할까요? 예. 네. 원자 반지름 점점 이렇게 커지죠.
그 다음에 여기 뭐 17쪽도 마찬가지죠.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핵전화량. 자, 근데 우선순위가 전자껍질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주기 원소를 보면 이 아이들은 전자껍질 수가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껍질의 영향을 받진 않겠죠. 적게 받겠죠. 그러니까 이 영향을 약간 통제해 놓고 다음 영향을 보면 핵전화량이 점점 커집니다. 커진다는 것은 더 세게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오히려 더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여섯 가지 원소 중에서는 플로린이 아마 제일 작을 겁니다. 그다음 가장 큰 원소는 아마 칼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요인이 또 있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전자간 반발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핵전화가 전자간 반발을 따로 우리가 한꺼번에 또 묶을 수 있는 개념이 유효핵전화죠. 유효핵전화. 자, 어차피 원자나 이온이나 중심에 핵이 있을 거고요. 핵 주변에 이제 전자가 있는데 결국에 이 반지름이라는 개념은 얘와 얘 사이에 인력에 대한 이제 함수인데 결국에는 이 인력이 인력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 사이에 뭐도 있다? 반발력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핵전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핵전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G스타 뭐 이런 식으로 했죠. Effective Nuclear Charge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결국 얘가 뭐였냐면 G 핵전화량 마이너스 전자 사이의 반발 가리움 효과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요인을 다 믹스해도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따로따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해 봅시다. 이제 양이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온이 되면 Na가 Na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사라지면서 껍질 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상은 어떻습니까? 크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될 때는 크기가 작아져요. 작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바로 전자 껍질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 비금속 같은 경우에 보면 시혜 같은 경우에 전자를 얻게 되면 하나를 얻어서 이제 아름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을 때 어때요? 전자 껍질의 수는 변함이 없었죠. 대신에 이제 늘어난 게 전자입니다. 따라서 전자가 늘어났지 핵 전화량이 늘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이 효과를 이제 보시면 되고 아니면 유핵전화도 설명해도 됩니다. 즉 전자가 반발이 더 많아졌잖아요. 전자가 반발이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핵전화는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자가 반발이 커졌고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해졌으니까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 크기가 오히려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원래 금속인 아이들이 비금속에 비해서는 보통 크거든요.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이온이 되는 경우에는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돼? 양이온은 금속은 작아지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커져요. 그럼 지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반지름 비교할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이 두 아이는 결국에 누구의 전자 배치가 같냐? 네온과 아르곤. 결국에는 18쪽의 전자 배치와 같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자 반지름 18쪽에 대해서 공유결합 반지름 우리가 설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전자 껍질의 수가 커졌죠. 커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얘 반지름이 큽니다. 왜냐하면 얘가 껍질이 더 많거든요. 처음에 이 금속과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Na와 Cl은 3주기에 같은 주기에 있기 때문에 전자 껍질의 수가 같지만 핵전화량이 Cl이 커서 더 세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크기가 오히려 Na가 더 크고 Cl이 더 작아졌죠.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일어났어요. 역전이. 금속이 원자인 경우에 비금속보다 더 큰데 이게 이온이 되는 경우는 금속 양이온보다 비금속 음이온이 좀 더 커지는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이 소금 얘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면 이 소금이라는 것을 이걸 이제 양이온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플러스. 그 다음 음이온이 좀 더 크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두 가지가 하나씩 만나서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얘가 옆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2차원이죠? 아이고 잘못됐다. 예. 아이고 예. 2차원인데 3차원으로 상상하시면 여기 여러분 요 면을 앞으로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3차원적으로 이제 배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 반지름 이제 어떻게 정해야 되냐? 역시 다른 이제 반지름과 유사하게 이 이온과 이온 사이의 핵 사이의 거리를 따지는 겁니다. 핵간 거리를. 그럼 이 핵간 거리가 결국에는 얘의 양이온의 반지름과 음이온의 반지름의 합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표시하면 이렇게 될까요?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지 않습니다.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얼만큼이 양이온의 반지름이고 어떤 얼만큼이 음이온의 반지름이고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 이제 과학자들마다 이제 화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많은 기준들이 사용되는데 선생님 한번 찾아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제일 많이 쓰는 기준이 바로 얘예요. 얘. O2-. 우리말로 하면 산화이온. 산소가 워낙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그래서 기준으로 잡고 뭐 경우에서는 이제 132 피코미터 때로는 뭐 140 피코미터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정의는 126 피코미터 정의입니다. 여러분 암기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산소 산화이온과 결합한 다른 이온 결합 물질이 있으면 그 아까 핵간 거리에서 요 산화이온의 음이온의 반지름을 빼주면 양이온의 반지름이 나올 것이고요. 그럼 그 양이온 반지름을 또 이제 구해서 전체적으로 값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써보면 다 할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이 한번 숫자 써볼게요. 134 그 다음에 선생님도 지금 보고하는 거 보면 외우는 게 아니죠? 154, 196 이렇게 됩니다. 자 단위는 다 피코미터. 우리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에 거의 대략 300 피코미터 이내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이제 숫자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값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71 피코미터. 오케이. 그 다음에 염소는 99. 그 다음에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114입니다. 확실히 금속인 원자 반지름이 이제 비금속에 비해서 좀 큰 편이죠. 그런데 얘가 이제 양이온이 됐다 가정하면 얘가 양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죠? Li 플러스가 되죠. 얘는 Na 플러스가 될 것이고 K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면 예상을 해봅시다. 크기가 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작아집니다. 그럼 얼마가 되느냐? 90. 그 다음에 얘는 116. 그 다음에 K 플러스는 152. 자, 여러분이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값이 작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양이온이 될 때는 반지름이 원자일 때보다 작아진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예상해 볼까요? 얘가 이제 음이온이 된다고 가정하면 F-, Cl-, Bl-가 되면 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전자 껍질수는 달라지진 않지만 전자가 많아서 전자간 반발 효과가 커지고 가리움 효과가 커지고 유효액체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인력이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약해져서 크기는 오히려 커진다. 너무 긴데 결과적으로는 커진다. 그렇죠? 퍼진다. 그래서 값을 한번 메모해보면 119, 그 다음에 여기는 167, 그 다음에 여기는 182. 자, 어쨌든 음이온이 될 때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 오케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 결론은 하나예요. 양이온이, 그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는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유도 설명하면 좋죠. 그 다음 그러니까 비금속이 원자가 음이온이 될 때는 반지름이 오히려 커지더라. 당연히 뭐 전자 입자가 또 줄어들고 있으니까 양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뭔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작아진다는 느낌이 오죠. 근데 그렇게 느낌 직관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름하여 등전자 이온이라고 그래요. 등전자 이온. 어떤 것을 이제 부르는 거냐면 이게 영어로는 아이소일렉트로닉인데 아이소일렉트로닉 아이온.
여러분 여기 아이소라는 말 있죠? 아이소. 여기 이제 그리스 원어로는 이제 same입니다. same.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것 중에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동의원소 있었죠? 동의원소. 동의원소. 아이소토프. 동의원소가 뭐냐면 same, 이거 영어로는 place. 주기율표에 같은 원소에 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다, 이런 뜻이었고. 역시 이제 화학을 공부하면서 아이소모라는 걸 많이 배웁니다. 아이소모. 참고적으로 이거는 이성질체라고 해요. 이성질체. 그냥 봤을 때는 같은 물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거거든요. 구조가 달라서 이제 성질 달라지는 물질을 이렇게 또 부릅니다. 어쨌든 아이소 일렉트로닉 이제 아이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보면 대표적인 예가 얘예요. 이런 예예요. O2-,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Na+, 그 다음에 AL 아니다, MG, Mg2+, 그 다음에 Al3+. 여기 2주기 원소와 3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이온들이고요. 또 3주기와 4주기도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어떻게 써보면 되냐? 오케이. S2-, Cl-, 여기는 K+, Ca2+, 오케이. 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요 다섯 가지 이온과, 그 다음, 요 네 가지 이온에 대해서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직접,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우리 주기표에서 원소 중에 원자들 중에 전자가 같은 아이는 없죠. 같은 종류의 원소가 아닌 이상은 전자가 같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온이 될 때는 아까 여기서 잠깐 봤지만 보통 18족 원소랑 전자 배치가 같아지려고 하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아이일지라도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가 모두 뭐와 동일해지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네온과 동일해질 겁니다.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이온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 봤을 때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이 반지의 크기를 따지는 요인에 대해서 점검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전자 껍질이 어떻게 되나요? 전자 껍질이 모두 전자 배치 같다 보니까 전자 수가 같아버려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도 두 개씩 모두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번의 영향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2번으로 가야 되겠죠. 핵전하량은 선생님이 쓴 순서가 지금 원자 반지름 순서거든요. 원자 번호 순서죠. 핵전하량이 커지는 순서야. 따라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세게 당기겠구나 예상이 될까요? 따라서 이쪽이 더 세게 당긴다면 결론은 뭡니까? 크기가 점점 작아지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러면 전자가 만날 효과는 어차피 또 역시 전자수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전하량의 요인에 의해서 결기 결정이 되죠. 실제로 핵전하량은 증가했는데 이 반발효과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핵전하도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죠. 그래서 아래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이게 누가 크냐 작냐라는 걸 비교하는 건 결과의 측면인데 그 과정에서의 요인을 따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화학을 학습하는 이유가 되겠죠. 원래 여기 2주기 2주기고 여기 3주기 원소였는데 전자를 얘를 잃다 보니까 결국 2주기 원소 네온과 전자 배치가 모두 같아졌다는 거예요. 조심할 거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서 18족 원소가 될 때 바로 앞주기 원소처럼 되기 때문에 결론은 같은 전자 배치를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3주기와 4주기 원소지만 실제로 이온이 됐을 때는 모두 3주기 원소로 전자 배치가 모두 같아서 우리가 얘네들의 반지름을 비교할 수가 있겠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